네, 안녕하세요. 빨간축구입니다. 제주맥주 신시스템 최종 경쟁률 나왔죠? 네. 제주맥주는 균등 7주에서 8주, 7주 쪽에 가까울 거고요. 진시스템은 거의 2주, 재수 없는 분은 1주. 네. 예, 경쟁률 최종이고요. 청약 건수가 14만 건. 예, 대신증권은 뭐 15만 건이 최대였는데 그 정도는 안 들어왔죠? 네. 1인당 균등이 7.35니까 보통 7주, 재수 좋은 분들은, 네, 착한 일 많이 하신 분들은 8주. 네, 8주. 네, 조상을 잘 모신 분들은 8주. 네, 일반 경쟁률이 1747이고, 비례 경쟁률이 3400 정도 나왔, 3500 정도 나왔죠. 제가 아까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 3500 정도 나올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의 맞았죠. 네, 28.61 수량이고, 10만 주를 천장에 풀청약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28주, 네, 8주 정도 더하면, 이게 29주죠. 29주에 7주 더하면은, 네, 36주, 36주 플러스 또는 37주 정도 배정이 되겠네요. 저기까지 받는다 그러면, 네, 저렇게 받는다면 저렇게 될 거고, 진 시스템은, 청약 건수가 11만 건, 12만 건, 투심이 조금 안 좋았죠. 삼성증권은 이거보다 계좌가 훨씬 많죠, 사실은. 1인당 균등 배정이 1.8이니까 보통은 2주겠죠. 네, 조상을 잘안 보신 분들은 1주 받을 테고, 네, 청약 수량은, 만주 기준으로 풀이죠. 인터넷, 네, 1억이 필요하고요. 일반 경쟁률이 354, 비례가 709. 비례 배정 수량이 14. 이게 14 맞고, 이거 2주 보니까 대부분 한 16주 받겠죠. 재수 없는 분들은, 15주 정도 받겠죠. 네. 조상을 안 보신 분들. 네. 그리고 제가, 사과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던지기를 해가지고, 네, 제주 맥주가 나왔죠. 근데, 청약은 진 시스템을 했어요. 왜진 시스템을 했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이거 36주 받아도 11만 5천 원이죠. 총액 기준으로. 예, 3만 2천 원 곱하기 36이라면은, 근데 이건 16주를 받게 되면은, 네, 32만 원이 나오죠. 32만 원. 보면은, 네, 풋백이 둘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3개월, 9개월인데, 좀 버티면 되죠? 이거는, 마이너스, 11,500원이, 네, 11,500원이, 마이너스 수익, 하단이고, 이거는 32,000원이죠? 32,000원이 하단이니까, 네. 그냥 일단 경쟁률 이런 건다 무시했고요, 사실이요. 네, 일단은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을 그냥 보고, 이게 그러면 이득이 더 많이 나겠네. 이거 이득 나왔죠. 더블 가봤자 11만 원밖에 안 내고, 이건 따로 가면 32만 원 나겠네. 뭐 그런 단순한 계산을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네, 진 시스템을 정해서 했죠. 그리고 진 시스템을 한 계좌만 한게 아니라 두 계좌를 했어요. 또두 계좌 마이너스까지 땡겨가지고 욕심을 좀 냈죠.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될거 하단 32,000원이니까 32,000원 곱하기 64,000원에 이자 뭐 4일이니까는 한 3만 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총 마이너스가 많아야 한 10만 원 마이너스 나겠다. 네, 최대 마이너스가 10만 원으로 딱 한정이 돼 있죠. 네, 더 이상 나진 않아요. 근데 62만 원, 64만 원을 받게 돼 가지고 더블을 가면은 네, 64만 원 이득이 나겠죠. 더블 갈까요, 근데? 웃을 일이 아닌데. 하여튼 일단 뭐좀 네, 제가 뭐 그거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부정 타가지고 네, 더 망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도 네,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고요. 무리를 일으키는 데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시는 데는 구독과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맥주 한잔 해도 되겠네요, 오늘은요. 네.